이준석 씨. 예. 네. 선생님이 뭐 나락을 간다고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나락 간 것 같긴 해요. 근데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. 복귀는 하실 거예요. 속마음은 좀 어떤지, 정으로 봤을 때. 지금 속마음? 네, 지금. 죽었겠지, 뭐.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.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사주를, 내가 사주는 잘 모르, 몇 살이지, 그분이? 지금 서른. 그때 몇 살이지? 잠시만요. 지금 마흔이 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85년생입니다. 예. 네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굿 좀 하셔야 돼. 아, 그래요? 왜요? 그런 분들이 굿 하셔야 돼. 그분은 정말 수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맞거든요. 이거 아니면 저거. 머리 아니면 꼬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머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분은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빌어야 되시는 분이야. 저희네 입장에서는 빌어야 되시는 분이겠지만 다른 데서는 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정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분이세요. 저희가 나쁜 건 아니잖아, 사실. 예?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가 됐으면 정말 올바르게 가는 제자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 찾아서 내 조상한테 빈다는데, 내 조상 대우한다는데 그게 뭐 나쁜 거야.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요즘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시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지. 그래서 욕을 먹고는 있지만 그분은 정말 좀 빌고서 하셔야 되는 분이야. 그래서 좀 그 자리를 다시 차고 올라가셔야 되는 분은 맞아요. 복귀는 가능할까요? 복귀는 하긴 할 겁니다.